감자와 오징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감자와 오징어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요? 오징어 회 드셔보신 적 기억나세요? 그러고 보니까 꽤 오래됐네요. 꽤 오래됐죠. 왜 없어요? 오징어 없어요, 지금. 한 마리당 10,000원 이상해요. 그냥 왜그 그래요? 도매로 들어오는 게. 왜 그래, 왜? 안 잡혀서. 아, 그래요? 네, 없어요. 감자도? 감자도 없어요. 그래요? 감자 그 뭐지? 12개에 만 얼마인가? 하나에 천 얼마? 뭐 아, 이렇게요. 진짜요? 네. 그렇게 비싸요, 감자가? 엄청 비싸요. 하긴 그러고 보니까 요새 제가 마트에서 장볼때 감자 산 지가 좀 오래돼갖고 약간 좀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못 감자 느꼈는데. 못 사요, 지금. 그렇군요. 너무 비싸고. 그렇군요. 오징어는 그제 아시는 분이 오징어 횟집 하셨거든요. 네. 닫았어요. 아, 정말로. 너무 2년 비싸져가지고. 넘었어요, 지금. 아, 그렇게 된 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제가 안 그랬어요. 아, 예. 왜 그랬어요? 아, 안 그랬어요, 지금. 네. 네, 전잘 기억이 안 나요. 아, 예, 그렇군요. 오징어나 감자나 제가 이제 강원도 출신이니까 네. 어렸을 적에 정말 싸게 주변에 정말 그냥 널려 있었거든요, 진짜. 원래 횟집 가서 예. 네. 좀 많이 시키면 오징어 회는 그냥 그냥 줬어요. 주는 그냥 거잖아요, 원래. 줬어요. 지금은 그렇죠. 없어요. 아, 오징어회는 진짜 그리고 저희 이제 제가 동해 안쪽에 있어서 동해 살때 이제 무코항 나가가지고 장을 이모랑 같이 이제 막 손잡고 시장 가고 장을 봐오면은 세수대야 있잖아요. 세수대 하나 갖고 간단 말이에요. 5,000원을 내면은 오징어를 세수대에다 한 가득 퍼다만 갖고 왔어요. 네. 대박이다. 그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 오징어 이 생물 오징어를 배갈르고 손질해가지고 아파트 옥상에다 탁 널어가지고 반건조 오징어 딱 만들어갖고 집에서 구워 먹고 오징어 튀김만 먹고 그랬는데 이 와. 세수대 하나에 5,000원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한 마리에 없어요. 만 원이라니. 하, 정말. 네. 요새는 그리고 아파트 옥상에다가 말리면은 이제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 건조.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건조. 네. 아,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 오징어 회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하는데 네, 안타깝네요, 그건. 없어요. 그렇군요. 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안 그랬어요. 왜잘 모르겠어요. 그러셨어요? 왜 하필이면 감자와 오징어야. 네. 아, 먹고 싶어요. 네. 네, 그렇군요. 딴 나라 가서 먹어야 될까 봐요. 네. 네, 감자와 오징어. 저기 이제 다른 쪽에 뭐 해외 가면은 오징어 요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 오징어가 유독 아, 쫄깃하고 엄청 유독 네, 맛있어요. 쫀쫀하죠. 그래서 저 울릉도 갔을 때, 네. 울릉도 오징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제가 예전에 울릉도 그 건조 오징어 갖고 왔는데 여기서 세 명이서 네 마리를 아유, 갖고 온 그냥 자리에서 격파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제 해외에 나가면 이제 먹는 오징어는 부드러운 맛으로 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빨리 저기 강원도에 감자와 오징어의 포텐이 다시 터져서 다시 싼값에 먹을 수 있는 아,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좋겠습니다. 네, 감자와 오징어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타는 콜트 클래식 기타 AC250. 네. 네, 감자와 오징어로 도저히 엮을 게 없어서 인트로와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기운의 기타, 네, AC250. 그렇습니다. 이게 33만 6천 원의 가격을 갖고 있는데 콜트 기타 중에서는 뭐 엔트리급은 아니고요, 중저가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 가격대죠. 네. 30만 원대. 전장 108cm, 두께가 104mm, 7플랫 뒷둘레 82mm, 쉐입은 클래식 쉐입이고요. 탑에 솔리드 C 더탑 로즈우드 백핸사이드, 마호가니 4개, 로즈우드 핑거보드, 너트너비 52mm, 스케일 길이 650mm, 그리고 로즈우드 브릿지까지. 그냥 뭐 로즈우드에 싸게 살수 있는 대체목들로 잘 세팅한 그냥 가성비 위주의 기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디자인적인 그런 완성도나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깔끔하게 잘 네. 만들어냈어요. 네, 뭐 콜트 뭐이 중저가 만듦새야 뭐 요새 워낙에 안정화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30만 원이 넘어간다 싶으면 거의 뭐 찾아봐도 흠잡을 데가 잘 없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무게 한번 달아볼게요. 무게가 야, 오늘 너무 널뛰어가지고 네, 그냥 지금 찍기거든요, 사실. 네, 2대인데. 결승인데 찍기. 몇 대? 와, 진짜 징글징글해. 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6061이래. 예, 두배파. 와, 저58 썼다 고쳤어요. 나 아까 58 썼잖아요. 그래서 나58 쓸까 하다 60쓴 아, 거예요. 그렇구나. 야, 나58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이거 안 지웠으면 네, 그럼 퍼펙트 4배판으로 먹을 4배판. 뻔했는데. 와, 대박. 아깝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 아니구나. 내가 이런 이겼구나. 젠장. 아, 2배야! 예! 아, 역전패를 당했네요. 아, 아, 좋습니다. 행복하네요. 빨리 쳐요. 행복합니다. 네. 아, 신나는 거 쳐야 되겠죠? 네. 야구르네요. 네.
허밍까지 하고 있어. 이 사람. 네. 자축 스캇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난해요. 네. 네. 근데 약간 소리가 좀 얇아요. 네. 얇래. 얇래. 네, 얇래. 울림이 막 그렇게 뭐 풍성한 이런 느낌 전혀 없고요. 그냥 클래식 기타의 사운드가 소리가 난다. 그냥 나온다 정도. 소리가 네, 난다. 이 정도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핑거. 네. 좀 느린 사운드로 좀 들어볼까요? 느린 사운드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약 오르셨구나. 자 그러면 약 올라요. 약 오르셨구나. 네. 느린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뭐 그냥 적당하네요. 네. 적당한 아르페지오 소리가 납니다. 네, 요 정도 그냥 깔끔한 느낌의 클래식 기타 사운드가 나네요. 뭐 큰 감흥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냥 클래식 소리가 난다. 네, 그냥 그 정도. 네,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사실 이 뿅을 네. 이걸로 해줘야 되는데 네. 자꾸 입으로 뿅! 뿅! 하나 둘 셋 뿅! 이 뿅 해야 되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약간 안 한 건 하다만 느낌이 나잖아. 하나 둘 셋 뿅! 약간 뿅한 느낌 나잖아요. 이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묵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정 없어. 아. 사운드 정이 없어.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여름밤 닭 튀김에 이어서 네. 닭을 튀긴다 이제 같이 듣고 왔는데요. 이 사운드가 좀 얇아요. 얇고 아, 그 중간에 이제 깊이감이 이런 게 없어갖고 좀 평면적인 사운드로 들리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느낌이 뭐냐면은 콜트가 원래는 33만 6천 원이면 이거보다 더 좋은 사운드가 기대되는 가격대거든요. 맞아요. 이게 콜트라서 아쉬운 거예요. 맞아요. 뭐 지금까지 뭐 워낙에 좋은 가성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사운드는 제가 딱 듣고 나서 응? 이랬던 게 콜트에서 10만 원대 후반 20만 원대 초반에 그 엔트리 클래식 기타에서도 이 정도 사운드 나거든요. 이게 30만원대에서 이 정도면 약간 조금 텐션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 기타는. 네. 좀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말이 있죠. 그 이성이 착한 남자와 나쁜 남자를 구별할 때 착한 남자는 사실 매력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10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조금 별론데? 그렇군요. 라는 생각이 들고 나쁜 네. 남자는 10번 네. 못해줘도 한번 잘해주면 엄청 잘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네, 콜트는 약간 착한 남자의 이미지가 착한 아닌가. 한번 못하면 약간 욕먹는 그렇죠. 그런 느낌. 네. 아, 알겠습니다. 가성비가 이분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다른 기타들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머지 10개를 다 개판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산을 만드는 브랜드 입장에서 네, 나쁜 브랜드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뭐 깁 뭐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저 하나 들어. 저 와, 기타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가격은 엄청 비싸. 그것도 문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조금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 뭐 이번에 H250이 살짝 조금 우리가 이 정도 가격에서 콜트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만족은 못 시키지 않았나?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을 텐데. 네. 그게 조금 아쉽네요. 네. 네. 시청자 안주평 바디레즈에서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바디레즈. 기타 치는 피아니스트님 처음 보는 닉네임이죠. 기타 치는 네. 피아니스트 딸기 맛. 네, 그거 똑같은데. 그 저기 오렌지 주스 포도 맛. 오렌지 주스 포도 맛 주세요. 네. 네, 맞아요. 기타 치는 피아니스트. 네, 두 분 마지막까지 흥분하시는 모습은 처음 보네요. 네, 기타를 포함한 장비라는 게 돈값 이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바디레즈는 저가 기타에서 중가 기타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운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는 게 돈값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거 건반에 꽂는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역시 피아니스트라 그것까지 이제 궁금하시군요. 기타 치는 피아니스트. 네, 기타 치는 피아니스트. 네. 한줄평 날이면 날마다 오는 호랑이 연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맞아요. 약간 좀 약간 그게 좀 그런 약이에요. 느낌이 있어요. 약 맞아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이에요. 정말. 네. 그 호랑이 연고 만병통치약 뭐 아무데나 다 바르죠. 네. 드시는 분도 본적 있어요. 호랑이 연고. 근데 사실 이번 바디레즈를 저희가 리뷰를 좀 너무 흥분만 해서 맞아요. 한번 제대로 한번 해야 되잖아요. 테크니컬하게 저희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시작을 했으나 결국 중간부터 다시 흥분을 가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추가 리뷰를 한번 더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한 번 더 흥분의 리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치는 피아니스트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착한 남자는 그래도 착한 남자다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텐션 좀 올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77.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래도 어쨌든 콜트는 콜트라 그래도 착한 남자는 착한 남자라 네. 이 이하로 내려갈 정도로 뭐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마감도 좋고 다 네. 좋아요. 괜찮은데 뭔가 10만 원 후반 20만 원대 초반의 엔트리 클래식 기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매력이 안 느껴져서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쉬운 거죠. 충분히 그 윗 모델이라는 걸 인지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운드 나옵니다. 네. 네, 오늘 AC250 같이 보셨고요. 오늘 되게 특이한 모델들을 많이 했죠. 네, 네. 맞아요. 대두 특집에다가 네, 그다음 무게 널뛰기 특집에다가 아, 네. 무게 오늘 장난 아니었어요. 뭐, 제가 이겼어요. 진짜, 네, 네, 짜증나네요. 네. 두 배 판. 아이씨, 58.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저 기록과 최고 기록을 경신한 네. 무게 대전의 새로운 또 지평을 연 그런 하루였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